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꼭 커트 다 해놓고 나면 여기가 자꾸 파져요. 맞아요. 그 이유가 이 햄라인 때문인데, 이 햄라인 요만큼은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여기 머리와 여기 머리의 층이 똑같이 나버리면 무조건 여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베이스로 당겨서 잘려야 이 머리가 길어져서 덮어지면서 안 올라가는 거죠. 오, 이거 완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머리 보이시나요? 오늘은 중년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할수 있는 그 변형 보브. 심플한 이런 보브보다는 조금 더 볼륨이 있고 일반 보브보다 좀더 세련된 스타일. 이 스타일을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나요? 어머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 40대 여성분들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그럼 이제 변형된 스타일의 보브컷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섹션링 먼저 할게요. 이어 투 이어로 섹션 이렇게 따주시고. 먼저 이어를 좀 나눠 놓는 거네요. 네. 일단 뒷머리 먼저 잘라서 층을 내고 옆에 사이드까지 같이 연결할게요. 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구상을 보여드리면 이 여기에 볼륨이 있고 밑은 가볍게 하는 스타일이라 네이프 쪽은 레이어로 네. 쳐주고 그위 섹션, 미드 섹션은 볼륨감을 살수 있게 그라로. 네. 그또위 섹션 그라로 해서 여기 볼륨 줄 거고 마지막에 이제 탑 부분에 또 레이어링을 줘서 여기에서도 볼륨이 살수 있게 전체적으로 볼륨 살고 동그랗게 갔다가 밑은 가볍게 떨어지는 네이프는 옥시피탈까지 섹셔닝을 해서 일단 길이 설정을 하는데 길이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턱선을 이렇게 보시고 아, 어느 정도까지 주겠다. 비스를 이렇게 끌어와서 한요 정도. 일단 그 정도 감으로 잡아 놓으시고 약간 애매할 것 같으면 살짝 처음에는 길게 잘라놓고 옆에서 보시면 아, 요 정도 떨어지겠구나. 그게 보이시니까. 저 가이드는 A라인으로 잡나요? 아니면 일자로 잡나요? 일자로 잡습니다. 일자로 잡아도 옆머리에서 알아서 A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 첫 단은 저희가 이제 레이어로 층을 많이 줄 거기 때문에 90도로 들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 햄라인. 올라가는 부분은 원 베이스로 자르시게 되면 여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꼭 사이드 베이스로 내 몸쪽으로 당겨서 잘라주셔야 여기 머리가 안 짧아져요. 지금 하는 스타일은 라인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층이 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원 베이스로 잘라버리지 마시고 내 쪽으로 사이드 베이스로 당겨서 내 몸쪽으로 끌고 이렇게. 와서. 오, 이거 되게 꿀팁인데요? 네. 그렇게 해야 안 파먹습니다, 옆에. 네.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꼭 커트 다 해놓고 나면 여기가 자꾸 파져요. 맞아요. 그 이유가 이 햄라인 때문인데, 이 햄라인 요만큼은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여기 머리와 여기 머리의 층이 똑같이 나버리면 무조건 여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베이스로 당겨서 잘려야 이 머리가 길어져서 덮어지면서 안 올라가는 거죠. 오, 이거 완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단발 라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커트 라인으로 갈 거냐? 커트 라인으로 갈 거면 그대로 온 베이스로 잘라주시면 되시고, 알아서 올라가니까. 단발로 자르실 거면, 이렇게 꼭 당겨서, 이쪽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 섹션은, 이제, 미들존. 네, 미들존. 미들존은 이제 네이프는 레이어링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볼륨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45도로 그라데이션 처리,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잘라놓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알아서 끝은 가볍고 여기는 볼륨감이 좀 생기죠. 네.
여기서도 이제 헴라인이 속하는 부분은 꼭 그 전 섹션으로 사이드베스로 당겨서 네, 몸쪽으로 그대로 이 상태로 온베이스로 잘라버리시면 햄라인 부분은 무조건 올라가니까 꼭 햄라인 시작하는 부분은 사이드베스로 당겨서 각도 항상 유지하시고 지금 45도 그라데이션으로 그쪽 부분은 항상 사이드베이스 당겨서 45도로 잘라주는 거네요. 네네. 미들존은 45도 여기 햄라인 부분 뒤로 그 전 섹션으로 당겨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온베이스가 아니고 뒤쪽으로 당겨서 해주셔야 이렇게 내렸을 때 많이 안 올라가고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네. 길이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럼 이 부분이 슬림하게 잘 붙어지겠어요. 네네. 그 다음 색깔 여기도 볼륨을 줄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라데이션 45도 유지해서 이렇게 항상 잘라놓고 이렇게 손으로 모양을 이렇게 잡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볼륨이 어느 정도 형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볼륨을 좀 더 주고 싶으면 층을 좀 더 내셔도 되시고 뭐지? 사람마다 두상과 모발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분은 여기가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그 손님 모발에 맞춰서 섹셔닝을 타주시면 되시고 여기도 햄라인 부분 사이드베스로 당겨서 햄라인 쪽으로 갈수록 내 몸 쪽으로 사이드베이스를 주는 게 그렇죠. 중요하네요. 항상 사이드베이스로 당겨주셔야 돼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 45도. 여기도 지금 햄라인이 들어가는 부분은 꼭 그 전 섹션으로 방향을 당겨서. 여기도 마찬가지. 당겨서 마지막 두 번째 섹션은 꼭 내 당겨서 몸쪽으로 당겨서 그렇죠. 꼭 당겨서 이게 그렇게 포인트네요. 해야 내렸을 때 안 올라가요. 네. 이것만 잘랐는데도 지금 이쪽이 되게 슬림해졌어요. 이렇게 되죠 지금. 네. 물음표의 형태. 네. 딱 이 물음표가 가장 예뻐요. 맞아요. 이거를 또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죠. 네네. 그리고 양쪽 밸런스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쨌든 사람 손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 틀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꼭 체크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커트는 이 왼, 가위로 자르긴 하지만 자른다기보다는 왼손의 이 각도에 의해서 얼마만큼 남기느냐의 그런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자른다고 하다 보면 자꾸 뭔가 더 잘라지고 파지기 때문에 여러 소재의 머리들을 내가 얼만큼 어떻게 남기느냐. 그렇게 하면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도 이 섹션도 일단은 볼륨을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45도 들어갈 건데 여기가 많이 꺼지시는 분들은 레이어로 90도로 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번에 좀 볼륨을 약간 주기 위해서 약간 레이어로 줘볼게요. 네. 그래서 하면 조금 더 여기가 뽕긋하게 살고 이렇게 딱 떨어지죠. 네. 좀 무겁게 가고 싶다 그러면 그레듀에이션 주고, 그레듀에이션 주시고, 좀 가볍게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레이어를 주면 가볍게 되겠네요. 볼륨을 더 주고 싶을 때. 네. 이것도 살짝 당겨서.
그리고 처음에 여기 자체를 90도로 주셨다면 옆으로 갈수록 약간은 살짝 내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가운데가 좀더 볼록해지고 옆으로는 약간 이런 식으로 길이감 약간 형성돼서 좀더 단발의 이런 느낌이 좀 나시죠. 약간만 낮춰서. 해놓고 항상 빗으로 모양을 잡아보세요. 동그랗게 잘 볼륨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물음표가 딱 나와 있죠. 모양이 너무 예쁜데요? 네. 이제 사이드 들어가 볼게요. 이 사이드 할때 주의하실 점. 여기가 간혹 약간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잘 잘라도. 근데 거기에 맞춰서 잘못해서 잘라버리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런 너무 경우 많죠. 짧아져요. 그래서 제일 네이프 있는 여기 머리. 요 머리에 맞춰서 끌어내려와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좀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잘라버리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쓰면 제일 네이프 끝머리. 여기 긴 머리. 그거 가이드로 잡아서 약간 사이드 살짝 길어지게 할 거니까 살짝 당겨서 이쪽을 당겨주시면 여기 알아서 길어지겠죠? 네. 당겨서 머리는 당기는 반대 방향이 길어진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떨어지죠. 네. 라인 자체가 이제 단발 라인으로 떨어져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끝머리에 숱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뭉툭하게 잘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싫으시면 여기서는 각도를 살짝 솥단만 어느 정도 약간 하이 레이어로 살짝 들어서 없애주시면 내렸을 때 끝이 좀더 가볍게 빠져요. 들었기 때문에 이 끝에 이 라인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가볍게만. 그 다음 섹션. 세 번씩 나눠서 자르네요. 네. 이 뒷머리는 버티컬로 잘랐지만 이 사이드 머리는 호리존탈로. 왜냐하면 이 사이드에 사실 라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어설프게 버티컬로 이렇게 잘라놓으면 잘못하면 막다 파주고 라인이 이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사이드 호리존탈로 하는데 네. 여기서 이 각도 보통 45도가 제일 무난한 각도인데 만약에 좀더 볼륨을 더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도를 좀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각도의 이 차이는 고객기의 모발이 모량이 많을수록 좀더 들어주시면 되시고 크게 많지 않다. 그러면 약간 낮춰주시면 되시고 일단 무난하게 45도. 45도라면 일단 실수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45도 잘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질감 처리할 때 무거운 부분도 없애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45도. 항상 무난한 느낌으로 실패가 없이 가려면 45도가 그렇죠. 좋네요. 45도.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나오겠죠. 네. 끝에 무거운 부분 이런 데는 나중에 질감 처리로 다 없앨 거니까. 다음 섹션. 밑에 가이드 보시고 45도 해주시고 연결할 부분이 있으면 뒤에 같이 와서 쫙 포인팅을 연결해 주시고 이제 사이드가 이제 약간 무거운 부분은 일단 질감 처리로 이제 없앨 거고 네. 크게 사이드 역시 세 파트로 나눠서 자를 거니까 여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뒤 네이프를 가이드로 잡아서 이렇게 살짝 길게 할 거니까 약간 사이드로 살짝 당겨서 넣어주시고 이제 양옆에 밸런스 체킹하셔야 돼요. 길이가 맞네요. 길이 항상 맞춰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끝이 너무 좀 무거운 것 같다 싶으면 여기는 살짝 들어서 하이 레이어로 이렇게
이때 가이드는 맨 밑에 부분을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제일 밑에 가이드.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떨어지겠죠. 네. 다음 섹션. 여기도 일단 무난하게 45도. 항상 이렇게 모양을 꼭 잡아주세요. 예쁘게 떨어지고 있는지. 여기까지 45도. 해주시면 형태가 나오겠죠. 오,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탑 부분에 꼭 층을 주셔야 돼요. 여기 올라가 있는 탑 부분에 층을 안 주게 되면 여기가 나중에 볼륨이 안 살고 다 훅 너무 가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탑 부분에 층을 뒤로 다 끌어올리시고 여기에서는 블런트로 자르지 마시고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이렇게 포인팅으로 잘라주셔야 가위밥이 안 나시니까. 탑쪽 부분은 이렇게 레이어로 들어서 끝에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 뒷머리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지금 이 탑에 레이어링 안 한 상태, 지금 요 상태. 네. 그리고 지금 레이어링을 해볼게요. 레이어링을 여기를 튀어나온 부분만 튀어나온 부분을 해주면 오. 나중에 드라이를 했을 때 여기가 훨씬 이 뒤통수가 많이 살아요. 더 가볍겠어요. 훨씬 더 많이 살아요. 와, 볼륨감 자체가 느낌이 되게 예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튀어나온 거 없애주시고 상태 섹션은 피부 포인트로 수박 섹션 가듯이 전체적으로 다 잡아놓은 다음에 탑쪽 그렇죠. 부분이랑 이쪽 부분만 이제 정리해 주는 그렇죠. 거네요. 끝 모서리 튀어나온 부분만 약간 없애준다 식으로. 네. 이걸 이렇게 훅 해서 잘라버리면 갑자기 너무 훅 올라가요. 그래서 자국이 생길 수 있죠. 자국이 생겨요. 그래서 약간 포인팅으로 약간 튀어나오는 거 위주로만 없애준다는 생각으로. 마찬가지. 이게 튀어나온 거. 이거만 살짝만 없애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네. 좋아하는 커트입니다. 원장님 커트가.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좀 더 살려서. 그리고 이 옆에 사이드의 볼륨을 만약에 더 주고 싶으면 여기 그만큼 층을 조금 더 내시면 돼요. 더 내주시면 이 뒷머리처럼 여기 옆에도 볼륨감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 볼륨감 주는 거는 얼굴형에 따라 다른데 얼굴이 기신 분들은 볼륨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옆쪽으로. 그런 분들 좀 층을 더 내드리고 튀어나온 거 위주로 정리. 이쪽 부분은 이제 피봇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피부 포인트 형태로 해서 튀어나온 거 이렇게 튀어나온 거만 이렇게. 끝에 모서리만 약간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자, 이제 앞머리를 자를 건데요. 앞머리 길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실 때는 고객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앞머리로 이제 단점을 보완하실 건데 눈이 굉장히 예쁘신 분들은 사실 앞머리를 짧게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훨씬 더 예쁘시고 턱에 약간 볼살이 있거나 턱이 약간 각이 지신 분들은 가장 좋은 위치는 입술 선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드라이 했을 때 여기가 약간 이렇게 가려져요. 그리고 만약 이분의 광대가 약간 나오셨다 그러면 광대를 가리셔야 되기 때문에 코 정도 선 요 정도에 잘라주시면 이렇게 드라이 했을 때 여기가 광대를 가려주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손님과 얘기를 하고 아니면 내가 전문가로서 이 정도에서 자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좀 훨씬 좋겠죠. 가장 쉽게 자르는 방법은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자를지 그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한 입술 정도에 가겠다. 입술을 이렇게 살짝 잘라 놓으시고 가이드를 먼저 잡아주는 그렇죠. 거네요. 앞머리 가이드 먼저 잡아주는 거죠. 얇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게 여기에서 이렇게 오르듯이 가주시면 돼요. 오. 이러면 그냥 바로 끝나요. 네.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걸 이렇게 당겨서 자르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위에 층이 잘못하면 많이 잘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이 머리와 이 옆에 머리를 같이 연결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섹션의 이 양은 이 사람 난 그 모발의 방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이렇게 빗질 해보시고 어느 정도 앞머리가 나온 게 좋을지 판단하셔서 이거 마찬가지 여기 보이시죠? 가이드 거기 보고 이렇게 쫙 오르듯이 해주시면 가장 무난하게 쉽게는 끝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짝 덜 잘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포인팅으로 알아서 연결이 되겠죠. 베이직의 형태로 연결하는 게 가장 편하고 쉽네요. 그렇죠. 이제 커트는 전체적으로 끝이 나왔고 말리고 질감 처리 들어갈게요. 네. 이제 머리 말리고 질감 처리하면 끝이네요. 네네네. 네. 근데 커트가 심플하면서 되게 예뻐요. 이게 보니까 원장님은 연구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는 되게 쉽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이게 엄청 오랫동안 노하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만의. 그렇죠. 맞죠? 원장님 미용 얼마나 하셨어요? 저 지금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와, 엄청나십니다. 내공이 진짜 대단하세요. 나중에 저희가 교육을 좀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좋죠. 나중에 저희 구독자님들이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이제 질감 처리 이제 시작할 건데요. 사실 이제 베이스 커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질감 처리예요. 모량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굉장히 많은 분도 있고 또 어디는 또 적은 분이 있고 볼륨 살려야 될 부분은 질감 처리를 꼭 해주어야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베이스 커트를 아무리 잘 쳐놔도 약간 모량이 많은 부분은 끝이 뭉치기 때문에 단기간 이제 약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꼭 리파인 작업으로 질감 처리를 꼭 해주셔야 이제 커트가 이제 완성이 되고요. 이제 가장 쉽게 일단 친링으로 질감 처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네이프 동양인들은 네이프가 가장 무거워요. 끝부분 좀 가볍게 친링 하실 때 주의점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약간 끝을 포인팅 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사선으로요? 네네, 사선으로. 그리고 이게 너무 들어가 버리면 잘못하면 나중에 머리가 다 두드득 쓰기 때문에 끝 모발 위주로만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제 끝머리 좀 가볍게 육안으로 봤을 때 둔탁한 느낌이 없게 그리고 위 역시 마찬가지로 끝 위주로 이렇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이제 끝쪽에만 끝쪽이나 생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씩 없애주시고 일자로 안 하고 사선으로 살짝 주는 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일자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약간 가위바위보 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약간 사선으로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머리를 박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 질감 처리할 때 중요한 게 무작정 저도 이제 저희 직원들 이렇게 많이 가르쳐봐서 아는데 무작정 질감 처리하라 그러면 자꾸 막 무작정 다 이렇게 막 다 쳐놓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질감 처리 하기 전에 이 사람의 어디가 지금 질감 처리를 해야 예쁘게 떨어질지 미리 꼭 구상을 하고 하셔야지 그냥 보이는 족족 다 해버리시면 나중에 머리 다 망가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 요런 데가 좀 항상 무겁기 때문에 아 여기 머리 숱이 많네 싶으면 거기는 내가 좀 질감 처리 해야지 또 봐서 위로 올라갔는데 위에 머리숱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똑같이 질감 처리 해버리는 볼륨 머리 더 죽으니까 항상 그 섹션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가 머리가 숱이 많구나 질감 처리 없애야 되겠다 꼭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무작정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질감 처리 이렇게 이제 해드릴 건데 마찬가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 가장 좋은 거는 중간 한 번, 끝한 번. 중간 한 번, 끝한 번. 이런 식으로. 여기 햄라인 부분 조심해서 이렇게 여기 지감처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 잘못하면 여기 또 머리카락 또 올라가요. 햄라인 부분은 약간 남겨놓고 살짝 그 주변 정도만 계속 보시면서 이렇게. 여기 햄라인에 머리숱이 없는데 굳이 얘를 잡아와서 지금 처리 저기 하듯이 똑같이 해버리면 다 올라가요. 그쵸. 그래서 항상 그 섹션 하나하나 보면서 네. 또 마찬가지 중간 한 번, 끝한 번. 이런 식으로. 여기도 햄라인은 약간 남겨두고. 남겨두고. 그렇죠. 남겨두고 뭉치는 부분. 그리고 이 질감 처리의 기법이 이게 일단 보시면 이 모량 길이에 3분의 1 지점을 없애면 이거는 머리의 양을 아예 없애는 거고 이 끝만 해주게 되면 이거는 질감만 없애는 거고 이 중간 부분을 해주게 되면 이 모량과 질감을 한 번에 없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하실 때 그냥 중간 한 번, 끝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모량이 많은 부분의 양을 좀 없애고 끝에 질감도 같이 살짝 해주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이제 심플한 방법.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중간 부분, 중간 끝부분. 부분, 끝부분. 끝부분. 이 끝을 뭐좀 무겁다 싶으면 좀더 여분해 주셔도 되시고. 가위로 해도 충분히 예쁘게 나오는데 튜닝을 잘 쓰면 오히려 더 훨씬 수월하게 빠르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튜닝이 좋아요, 가위가 좋아요 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네. 가위로 했을 때그 가위 자국에 긁히는 느낌이 싫어하는 분도 있고 큐티클이 날아가기 때문에 슬라이싱 자체를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오히려 차라리 튜닝을 잘 사용하면 오히려 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질감 정리도 커트했던 그대로 순서대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튜닝할 때 적당히 끝을 위주로 안쪽만 없애고 싶을 때는 저는 이렇게 덮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라 튜닝으로 이렇게 써줘요. 이것 자체도 손님들, 고객님들이 봤을 때 아, 튜닝 하나도 뭔가 어느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고 또 어느 부분은 그 윗섹션 들어갈 때 어느 부분은 또 그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주면 아, 굉장히 좀 전문적이구나. 또 그렇게 볼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여기 모량이 많다. 지금 많은 부분이다. 그럴 때는 레이어로 튜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위쪽으로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더 볼륨감도 좀더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는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 고객님들 해보면서 사실 많이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 튜닝과 이런 질감 처리는 항상 해놓고 손으로 계속 이렇게 만져보셔야 돼요. 이렇게. 아, 지금 어느 정도의 끝에 무게감과 이런 게 예쁘게 떨어지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면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여기 네이프 백사이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뭉치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끝을 너무 이렇게 질감 처리해버리시면 안 되고 그 위에 있는 머리 거기를 약간 질감 처리해주시면 좀 가벼워져요. 덮고 있는 네네, 부분이요. 덮고 있는 부분. 그래서 보시고 아 약간 여기가 좀 무겁다 싶으시면 덮고 있는 부분을 좀 이런 식으로 질감 처리해주셔도 되시고 조금 약간 가벼워지긴 해요. 사이드 머리가 지금 이제 질감 처리하기 전에 보시면 여기 많이 좀 뭉툭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많이 뭉툭하죠? 여기는 제가 호리젠탈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가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금세 가벼워지는데요? 네네. 이 질감 처리할 때는 섹셔닝을 약간 디테일하게 너무 두껍지 않게 한요 정도씩 따지는 게 제일 좋아요. 부분 부분 다 모량이 다르기 때문에 베이스 커트보다는 조금 더 약간 얇게 이렇게 지금 없애주시면 그 전보다는 훨씬 좀 가벼워지죠. 네.
이 질감 처리할 때 주의하실 점. 이 겉단. 이 겉단 한 단은 될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할 거면 끝머리만. 디포인팅이나 틴닝으로 끝머리만. 왜냐면 이 겉단을 어설프게 질감 처리나 슬라이싱 해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드라이를 안 했을 때 머리가 가닥가닥 다 떠있어요.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겉단은 항상 빼놓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 쪽은 살짝 좀 빼주시고. 그리고 겉단이 이렇게 내렸을 때 끝이 뭔가 뭉툭해 있고 무겁다 싶으시면 이렇게 잡고 그 부분을 약간 이렇게 디포인팅이나 티닝으로 살짝 없애주시면 돼요. 살짝만 네네. 걷어준다는 생각으로. 걷어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네. 하면 끝이 무거운 부분이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뻐요. 항상 이 질감 처리는 정해진 게 없어요. 내 눈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돼. 확인해서 지금 제가 질감 처리했지만 그래도 좀 무거운데 싶으면 그 부분은 다시 또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없애주셔도 되시고 항상 확인을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네, 되는 계속 거네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확실히 질감 전이 한 거랑 안한 거랑 완전 달라요. 다르죠? 질감 처리해야 조금 볼륨감도 더 살고 뭔가 결감이 이제 좀더 살아요. 반대편 마찬가지. 지금 제가 하는 틴닝 기법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모량을 보면서 어디에 모량을 없앨 건지 안 없앨 건지 항상 꼭 확인을 하시고 모량의 많은 부분은 그만큼 티닝 처리를 좀더 해주셔야 되시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죠. 계속 네, 체크를 하는 게 계속 중요하네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얼굴형 얘기를 했지만 얼굴형이 기신 분들은 오히려 옆에 볼륨이 이렇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오히려 티닝을 좀 너무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만 이 끝부분의 머리, 끝머리 부분의 질감 처리는 꼭 해주시는 게 좋고. 항상 뭉툭한 것보다는 그렇죠. 약간 결이 살아있는 게 결이 꼭 좋으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 중간에 티닝 작업으로 이렇게 모량을 없애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 끝머리의 질감 처리는 꼭한 번씩은 해주셔야 머리를 넘겼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 넘겼을 때 예쁜 느낌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그리고 긴 머리를 특히 짧게 잘랐을 때가 커트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이유가 긴 상태의 머리를 중간에서 뚝 잘랐을 때그 중간에 있는 머리도 굉장히 두꺼운 머리라서 그게 예쁘게 절대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끝에 질감 처리를 꼭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보다는 훨씬 좀 라인이 훨씬 더 가벼워졌죠. 끝이. 네, 확실히 가벼워요. 훨씬 더 가볍죠. 가서 어디가 그래도 좀 무거운데 싶으면 또 잡아서 제가 이번에도 겉단은 안 했죠. 네. 겉단은 항상 이 끝만 만약에 할 거면 필요할 때끝 정도만 살짝살짝 체크해 가면서 어디가 좀 뭉친 데 있나 없나 한번 보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 위쪽에 처음에 레이어 그 다음 그라 그리고 위에 또 레이어링을 한번 줬어요. 그럼 네. 전체적으로 형태가 여기는 레이어를 줬기 때문에 좀더 봉긋하게 볼륨이 살고 여기에 무게감 살고 밑은 레이어로 가볍게 잘랐기 때문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음표 형태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볼륨을 이렇게 줄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그렇죠. 커트는 그래도 이제 사실 정해진 게 없는 게 잘라놓고 나서도 리파인 작업을 할때 생각보다 곱슬머리이신 분은 또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내가 생각한 층보다 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이 리파인 작업으로 질감 처리로 다시 약간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꼭 보면서 보면서. 머리 형태를 보면서 가운데 이런 볼륨감을 좀 주고 싶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약간 쓰는 기법인데 보통 이 뒤통수와 여기에 이제 안쪽에 공기감이 있어야 뭔가를 했을 때 사실 예뻐요. 손질을 했을 때. 그래서 공기감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틴닝으로는 이제 가능하지만 이렇게 이걸로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으로 안쪽에 머리를 이렇게 살짝 살짝 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파먹히진 않나요? 아, 파먹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살짝 살짝 약간 중간 중간만 긁어주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요. 네, 이거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 일단 이런 포인팅은 다 아시니까. 네. 이렇게 틴닝과 이 포인팅을 적절하게 사실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질감 정리 같은 경우는 틴닝 말고 이렇게 할 때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나서. 그렇죠. 네, 속다리 되고 나서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싱 기퍼. 이 슬라이싱의 장점은 했을 때 가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머리 결 자체가 미세하게 잘리면서 오기 때문에 살짝 방향감을 약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머리 이런 데는 슬라이싱으로 살짝 방향감을 조금씩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약간 방향이 좀 더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싱을 근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좋아요. 슬라이싱도 항상 하실 때 이렇게 내 마음속에 피아노 건반 그리듯이 피아노 건반 한 단 한 단 한 단 한 단 그런 식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겉단은 절대 하지 마시고 피아노 건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피아노 건반 한 단, 한 단, 한 단, 한 단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어떤 이런 질감이 훨씬 더 많이 보이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네. 겉단은 절대 슬라이싱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예쁩니다. 네. 드라이까지 하면 진짜 예쁘겠다. 드라이해서 결감 좀 잡아주고. 사실상 뭐 이 정도면 드라이 안 해도 그렇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귀를 이렇게 살짝 꼽아주시면 이런 형태가 딱 나오겠죠. 네. 동긋하게. 그러니까 이 머리, 이제 이 지금 머리 스타일은 이 뒷머리가 사실 포인트예요. 여기가 레이어로 한번 볼륨 잡아주고, 그 다음 여기 그라로 무게감 잡아주고, 또 밑에 레이어로 볼륨 없애주고. 네. 너무 예쁩니다. 이런 커트 하실 때 손님하고 꼭 얘기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고객님이 반곱슬이냐 직모냐 그걸 꼭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긴 머리를 와서 이렇게 자르고 싶어 했을 때 그러면 일단은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잘라보셨을 때 안으로 잘 들어가셨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아 괜찮았어요 그러면 잘라셔도 돼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직모이신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잘라 들어가면 굉장히 안 이쁘게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약간 반곱슬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잘라도 알아서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오기는 해요. 미리 손님과 사전에 체크하시고 그리고 실수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길이 설정을 어떻게 할지 생각보다 짧아져서 크레임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진을 보여주시고 아, 이 정도 길이 원하시는구나 하면 절대 실수 안 하니까 꼭 사진 보여주시고 볼륨 어느 정도 원하는지 뒤통수의 라인은 무겁게 원하는지 가볍게 원하는지 그걸 꼭 물어보고 가셔야 돼요. 좋습니다. 이제 머리 마무리하고 뵙겠습니다. 네. 네. Money 머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사실 젊은 분들도 하셔도 아 그럼요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제가 이렇게 찍어보면서 느낀 게 커트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어머니 머리나 커트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구독자님들께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좀 더 짧은 스타일, 더 짧은 숏컷까지 가면서 이제 어머니 머리 파마하는 방법과 드라이, 뽕드라이 그런 것까지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히 잘 뵙겠습니다, 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